It's my story. It's true. Okay, listen.네, 안녕하세요. M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영화 때문에 이제 앨범이 좀 늦춰져서 아시아 팬 여러분들께 좀 선물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결과 가장 좋은 선물은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아시아 스페셜 앨범, 그리고 정규 5집을 갖고 이제 스페셜하게 꾸며서 아시아 전역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죠. 타이틀곡은 Rain Is Me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새롭게 준비한 또 하나의 새로운 발라드가 있어요. 러브스토리라는 곡은 제가 예전에 사랑하던 여자와 진짜 실제 있었던 얘기를 제가 가사로 적었어요. 그래서 조금 특이하게 할 수 있는 뭔가 쇼가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굉장히 예쁜 배우, 여배우와 제가 함께 뮤직필름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영화처럼. 그래서 약간 단편 영화 같은 형식의 뮤직비디오가 나왔어요. 아이, 스탠바이, 카메라 롤, 액션. 하지원씨를 보고 놀라는 장면이고요. 마주쳐서는 안 되는 장소에서 마주쳐서 서로 굉장히 놀란 그런 시네요. 발랄하고 아무 걱정 없고 천진난만한 것 같은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그 속 깊이, 마음속 깊이 한 여자를 굉장히 뜨겁게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좀 슬프게 풀어봤어요. 바로 이렇게 가지 말고 살짝 홀드. 지금 느낌 괜찮아요? 좋아. 지금 이 상황에서 딱 봤을 때 그때부터 음악이 나가거나. 제가 스토리 전체 자체를 좀 많이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카메라 자체 구도나 뭐 이런 내용 자체를 다 감독님이랑 사전에 얘기를 해서 같이 스토리 전개를 만들었기 때문에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뮤직필름의 시나리오를 만들었을 때 처음으로 생각했던 분이 모두 다 만장일치로 하지원 씨였어요. 그래서 하지원 씨에게 같이 이렇게 영화를 찍어보면 어떨까요? 라고 저희가 제의를 했었는데 너무나 흔쾌히 응해주셨고, 그리고 심지어는 영화를 찍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밤을 새가면서 이렇게 촬영을 해주셨어요. 유경이라는 친구를 맡았는데요. 정지훈 씨가 카페에서 첫눈에 반한 여잔데 사실은 두 가지의 면이 보이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첫눈에 반한 여자와 다른 그런 면모를 갖고 있어서 실망을 하지만 서로 너무 사랑을 하게 되지만 마지막엔 결국에는 조금 비극적인 그런 사랑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이에요. 걸어가다가 멈칫하겠죠. 여자의 감정은 그거죠. 놀랍지만 꼭 기억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놀란 표정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얘들아! 파트! 네, 저 친구이자 저희 회사 신입입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김광민입니다. 저 고등학교 동기고요. 아주 착하고 제가 불 같다면 얘는 참 물 같은 성격이죠.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이름이? 김광민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느끼한 놈. 같이 친구로서 또 얘기할 수 있는 큰 소재거리가 돼서 좋은 또 추억이고, 그래서 굉장히 뜻깊은 작품이죠. 너 뭐야? 뭐 이러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 끌려 나오시는데요. 아니, 나오셔봐. 버티면서 가시는 겁니다. 버티면서. 예, 안 가려고.
자, 이때. 비켜. 지윤 씨가 몸담고 있는 어둠의 세계, 이제 단란주점의 사장의 오른팔이에요. 야, 황기차게. 좀 봐라. 왜? 감정 제대로 올리겠는데. 자, 이거 어때? 여기서 카메라 굿 액션. 니가 지나가 있어. 손님 하라. 야, 황기차기 손이 많아. 니가 참 제정신이 아니구나. 지훈 씨와 대립구도를 부리다가 나중에 제가 지훈 씨를 예, 죽이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는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아직도 사랑해. 사랑했잖아. 그러면 잊을 수 있니? 정지훈 씨와 하지원 씨가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예요. 굉장히 청소하고 수수한 여자분이 이제 지갑을 안 갖고 와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일부러 먼저 가서 계산을 해주는 거죠. 저희 이상형을 만나서 이제 결혼까지 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서로 만나서는 안 될 사이 같아요. 제가 모시는 윗사람의 원래는 여자친구죠. 근데 제가 마지막에는 뺏는 거죠. 가라! 야, 너, 자타가 공인하는 노력하고 성실하고 가지고 있는 탤런트는 뭐 이루 말할 수 없고 뭐 남자가 봐도 멋있는 배우이자 가수죠. 배우로서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캐릭터는 자기의 꿈은 그거예요. 뭐 비록 그러니까 음지에서 살지만 돈을 열심히 모아서 집을 예쁘게 꾸며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게 이 사람의 꿈인데 자동차를 살 돈이 되지만 자동차도 사지 않고 옷도 사지 않고 그냥 계속 돈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단발의 신사입니다. 대표! 제가 계산할게요. 네. 아니, 근데 그거 어디 본 적 있지 않나요? 근데 그런 거 같은데? 아니, 어디서 봤더라? 일단 나가시죠. 감사합니다. 예. 아니, 근데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요? 아니, 이상하게 난 있네. 아니,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되게 예쁘시다. 그죠? 아니, 어디서 예쁘다는 말 많이 듣지 않아요? 일단 나가시죠. 감사합니다.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제가 MC 보고 무대에서 리허설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그때 다른 가수분들보다 더 막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리허설 하시는 걸 봤어요. 되게 뭐든지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연기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그렇죠. 이제 제가 꼬신 거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뭔가 이제 감사의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얘가 그냥 계속 커트하네. 말을 못하네. 네? 저는 영화를 배워가지고 내 애들은 하나도 안 해요. 아, 진짜요? 다 대본에 있는 것만? 네. 근데 왜 이렇게 잘하세요? 못하니까. 아니, 못하니까 애들은 못해요. 저 오토바이 많이 좋아해요. 베스파가 한 두 대 정도 있고요. 경주용 오토바이가 있었는데 너무 위험해서 팔아버렸고요. 지금은 안전하게 그냥 스쿠터를 이용하고 있어요. 액션! 롤! 아, 뭐 죄송한 거 없어요. 뭐 다 사람 사는 일이고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거예요. 보답이요! 보답은 사랑하면서, 만나면서 보답을 하는 거죠.
신세, 신세 좋지. 신세는 이렇게 오랫동안 만나면서 이렇게 신세진 거 풀어가면 돼요. 어떻게 집에 가셔야 되잖아. 전 택시. 아이, 택시는 위험해서 일단 가시죠. 네? 아, 괜찮아요. 어떻게 타보죠. 가시죠. 전 많이 친해질 것 같아요. 하루 사이에 이 정도 친해지면